차량은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차량인데요. 대형 차량이고. 아, 이사장님 저희랑 몇 번 통화를 하셨었고, 한 일주일 전에 매연 검사를, 자동차 조합 검사를 맡으셨는데 60%로 불합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매연이 나온 상태에서 전화 왔을 때 좀 하루라도 빨리 달았으면 했는데 사장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일단 검사를 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60%로 불합격을 맞아서 한 2년 정도는 더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엔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중통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 하고요. 엔드 머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까지 해서 한 65% 70% 세팅값 정도로 장착을 해서, 아, 장착 전에 매연 테스트 한번 해봤더니 새카맣게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장착 후에 또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오긴 해도 이게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조금 나오긴 해도 괜찮으니까 사장님도 신의주행만 한다고 하더라도 고속주행할 때는 꼭 한 번씩 좀 계속 밟아주셔야 돼요. 예, 조용해져요. 내가 굉장히 신경 예민한 사람이거든. 네, 한번 쭉 그냥 나가서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다가 제가 유턴하는데 유턴하시면 돼요. 자, 요 차량 뉴 스타렉스입니다. 몇 년식이라고 하죠, 사장님? 2007년식이요? 2007년식 이제 14만 8천 킬로 뛴 차량인데, 아, 매연을 한 일주일 전에 불합격 맞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방문을 하셔서 예전에 그 바이크 사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오셨는데,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무플러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이 차량에 대략 70에서 75% 세팅값 했고요. 6월 30일 날 매연 검사가 또 있다, 재검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분명히 저희는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셨는데 매연 어떻게 됐죠? 안 나오네요. 그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좀 나오긴 하는데 많이 좋아졌고, 저희가 이게 잡힌다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쌓여있던 건 배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완전수되는 것들을 완전연수로 도와주는 장치들을 우리 걸 했기 때문에 차가 그래도 더 좋아질 겁니다. 타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잠깐 운전해보니까 차는 어떻게 더 잘 나가지 않나요? 글쎄, 느낌이 좋은데. 좋죠? 한번 저 위에 올라가서 1, 2차선 들어가셔갖고 유턴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주행 한번 뛰고 오면 뛸 때 그때 한 번씩 쭉쭉 빼주고요. 뛰고 나고 오면 차가 더 가볍게 잘 나갑니다. 진동소음도 좋아지고요. 네, 한번 타보시자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유턴해갖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지금 매연이 아까 장착하기 전하고 후 딱 봤더니 바로 현저하게 줄어버렸잖아요. 현저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발할 때 스타트도 되게 가벼워질 거예요. 네, 훨씬 나죠. 훨씬 나요? 네. 바로 대본 느끼죠? 네. 1, 2차선 들어가셔서 저 위 올라가서 유턴하면 될 것 같아요. 운전이 편해져요. 차가 엑셀레이터 반응도 빨라지고 이래갖고. 어찌됐든 이렇게 소개손님이 많아지면 저희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고맙죠. 사장님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주시고. 아유, 별말씀. 차 상태가 좋아지니까. 그냥. 그럼요. 여기 말고 저 더 올라가서 유턴할게요. 차 잘 나가죠? 예. 네, 맞아요. 그걸 저희가 아니까 장착 전하고 후가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사장님들이 기분 좋게 돈 내고 가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예.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멀리서 찾아오셨고, 야, 정말 좋아하실까 했다가, 오, 신기하게 매연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오신다라는 게 사실 힘들어요. 제가 영상에, 아니, 미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에 좋다라고 했다가 사라진 제품들이, 특허 나온 제품들이 수천 가지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거 계속 지금 살아남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기술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좋아졌으니까 타보시면은 사장님 뭐 한 2년만 더 타면 되겠다 했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폐차할 때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상타만 좋아진다면 뭐 그럼요. 예. 2년이나 5년이라도 더 타고 10년이라도 더 그럼요. 가능하죠. 지금 오늘 한 60-70% 좋아지고 나머지 뭐 한 뭐 30-40%는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예. 타보시다가 좋아진 게 있거나 뭐 안 좋아진 게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희가 예. 이 차 상태를 아니까 예. 뭐 카센터 가시기 전에 정비 봐야 될 것들도 좀 안내해드릴 수도 있고 예. 저 길대표가 차 잘 보니까 뭐 터빈 그 얘기도 했었는데 생각 외로 그것도 잘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리고 요번에 고속주행할 때 한번 좀 때려 밟아 주십시오. 예. 차는 가끔 한번 밟아 줘야 좋습니다. 그래야지 예. 매연이 안 쌓여요. 예. 예. 엑셀을 장착폼보다 좀 덜 밟아도 차가 좀 굴러가죠. 예. 출력이 좋아지니까 가능해요. 예.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느낌이 정답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느낌은 느낌뿐 아니냐 이러는데 정말 좋아집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거 다 하셨고요. 매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딱 타보니까 틀려요. 틀려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장착해야지 알아요. 이거는 장착 안 하면 모릅니다. 그 사장님 또 그 아는 지인분도 매연 브라켓마이트 그 산타페도 와가지고 하고 합격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야 돼요. 네.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거는 브라킹 맞기 전에 좀 미리 다르셨으면 좀 괜찮을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나도 의심스러우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다 보니까 네. 내가 더 손해가 더 많아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일전에 상담할 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으면 미리 다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도 내가 사장님한테 한 네 번은 드렸어요. 그래요. 네다섯 번 네. 통화했어요. 네. 제가 다 기억합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오늘이라도 오셔서 했으니까 예. 매연 검사 맞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예. 예, 예.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예. 어디 가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아, 그거 달았더니 좋더라 얘기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저 사장님의 이 기운을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